172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야코프 로에베이는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유럽인 최초로 조그만한 화산섬을 발견하게 되는데 섬의 면적은 약 163.6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이었습니다. 탐험을 마친 야코프는 부활절에 발견한 의미를 두어 이스터 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당시 야코프와 선원들이 이 작은 섬에 첫발을 내딛는데 그들 앞에는 문명과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약 5천명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거대한 모아이 석상들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석상들은 생각보다 더욱 거대했고, 하늘의 한 방향을 올려다보며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석상에 압도되고, 이 거대한 석상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데 무려 평균 높이 4m에 무게가 20톤가량 되는 석상이 800개가 넘었습니다. 야코프 로에베이는 거대한 석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밝혀보려 했지만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그가 기록으로 남긴 이스터섬의 모습은 마르고 초라한 원주민들과 닭과 벌레를 제외하고 나무 한 그루가 없던 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스터섬을 방문하며 모아이 석상을 관찰하는데, 단단한 돌을 정교하게 조각한 것과 인간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얼굴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뒤로 이스터섬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각종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생겨나는데, 남아메리카 칠레에서도 무려 3,700km나 떨어진 그곳에 언제 어떻게 문명이 형성되어 있냐는 것, 거대한 모아이 석상은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제작되고 또 옮겨졌는가, 최근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해리 폰 데니켄과 음모론자들은 미스터리의 치트키, 그들이 만들었거나 기술을 전수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근거로는 모든 석상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외계 문명인들이 온 하늘의 방향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 그 시기에 돌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과 거대한 크기의 석상을 운반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스터섬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은 1968년 에리 폰 데니켄이 자신의 책 신들의 전차의 내용을 적으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당연하게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하여 미스터리했던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300년에서 1200년경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에 따른 의견은 분분했지만, 최근 들어 밝혀낸 연구로는 1200년경 폴리네시아인들이 정착해 살았고, 처음 이스터섬에는 수많은 야자수 나무들이 있어 숲을 개간하며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유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최대 부흥기의 원주민이 가장 많았을 때의 수는 약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모아이 석상에 관련된 연구로는 석상은 제단처럼 보이는 돌 위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종교적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섬 중앙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석상을 조각하고 난 뒤 해변에 설치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채석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반했을까입니다. 처음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가설로는 나무를 이용해 석상 밑에 깔고 썰매처럼 끌며 운반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터섬의 지형은 울퉁불퉁해 평지가 아닌 이런 곳에서 나무를 이용해 끌면 부서지기 쉬워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 또한 운반 중에 방치된 것이라 추측되는 석상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나무를 이용한 방식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와이 대학 테리 헌트 교수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롱비치 캠퍼스 연구팀은 이스터섬을 연구하다 원주민들 사이에 전설로 내려오는 모아이 석상은 마치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 네케네케라는 다리 없이 걷기를 의미하는 말을 주목해서 모아이 석상을 걷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약 5톤 정도 되는 모아이 석상 복제품을 제작해 양옆과 뒤에 밧줄을 건 뒤 교대로 구호에 맞춰 밧줄을 당기면서 석상은 조금씩 뒤뚱거리며 걷는 것처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1시간에 100m 정도 이동시키며 거의 확실시되는 학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석상들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대부분 비탈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석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가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에도 상체만 나와 있던 석상 밑을 파보니 몸통과 다리까지 약 20m에 무게 90톤에 달하는 모아이 석상이 묻혀있던 게 발견되며, 또다시 모아이 석상의 미스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그들이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또 현재의 이스터섬에는
대부분 울창했던 나무들이 사라진 것과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원주민들의 인구가 점차 늘자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하고 더 많은 배를 만들며 나무가 점차 줄어가고 또 식용으로 키운 잡식성 쥐들에 의해 땅에 떨어진 씨앗을 쥐들이 먹으며 나무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더 이상 배나 도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며 이러한 고립된 환경에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지자 각종 내전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는 뼈를 볼 때 식인을 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보다도 초창기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난 뒤 인구의 70%가 사라진 것을 볼 때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외지인이 가지고 들어온 전염병과 노예 무역상들에 의해 원주민들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고 그 뒤로 1864년 섬에 남아있는 원주민은 111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잔혹하거나 또 어쩌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이스터 섬의 이야기들 그리고 모아이 석상에 남은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